네, 소개받은 이상윤입니다. 저희는 핵을 반대하는 의사들입니다. IAEA가 발음이 어렵죠? 그래서 저는 국제원자력기구라고 지금 하겠습니다. 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차차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.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하네요. 근데 이 보고서가 왜 과학이 아니고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요식행위입니다. 과학이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서는 세 번 측정해서 그것을 상호평가해야 되는데 한 번 측정한 보고껏 결과만 담고 맞춰버렸습니다. 이게 어디 과학입니까? 두 번째, 이 보고서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. 정작 세계 시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. 가령 그것이 핵폐수가 나왔을 때 해양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인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? 세 번째, 이것은 답정러 보고서입니다. 답을 정해놨다는 거죠. 그 안에 들어갔던 전문가들끼리도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.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걸 철저히 무시하고 그냥 발표해버렸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? 두 마디로 요약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.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과학이 아니라 용역입니다. 일본 정부의 발주에 따라서 철저히 그 입맛에 맞춘 용역 보고서입니다. 두 번째, 그 보고서는 과학이 아니라 이권입니다. 국제원자력기구는 핵산업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입니다. 이 기구가 무슨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기구란 말입니까? 그런데 이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일본은 이해되지만 한국 정부가, 한국 대통령이 왜 이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합니까? 전혀 과학도 아니고 그냥 이권 행위에 불과하고 용역 보고서에 불과한 이것을 왜 존중한다고 합니까?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이런 것들을 이해되게 만들 것은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의사들도 함께 싸우겠습니다. 끝까지 투쟁합시다. 투쟁!